피부결을 뜨게 하거나 매트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연작 프라이머 아시죠? 고 프라이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공 커버에 이 미친놈이 올영에 등장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부를 자국이 안 나. 밀착력도 기지개 좋아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안 눌려. 그러면 그냥 잡티 박살 스킨케어 끝! 이게 겉으로만 피부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속보습이 느껴지는 게 좀 달라. 올영보다 사실 팡이 싸. 다음날 내가 데이트가 있다? 면접이 있다? 그런 날 쓰세요. 안녕하세요, 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제 피부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갓 삶고 나온 깐달걀 바이브 장난 아니죠? 습기 넘치고 더운 여름, 짜증나는 날씨, 자꾸만 무너지는 화장, 그리고 푸석푸석해지는 피부, 자외선 때문에 잔뜩 생기는 잡티들. 그래서 오늘 제가 커버력 챙기고 피부 결광 챙기고 피부결 도자기로 만드는 올리브영 꿀템이랑 모공 커버 꿀팁까지 탈탈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먼저 도자기결 아이템 첫 번째로 프라이머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프라이머 쓰면 피부결 다 뜨는데 언니 프라이머 추천하기 싫어요. 하시면 경기도산이에요. 일단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영상 주제가 주제니만큼 피부결을 뜨게 하거나 매트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베이스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려면 피부결이 바탕이 쫀쫀하고 결광이 나야 되는데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는 프라이머거든요. VDL의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클리어 스킨케어처럼 보이는 투명한 프라이머인데 수분감을 가득 머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럼 같은 프라이머거든요. 어? 약간 익숙한 냄새가 난다. 킁킁. 제가 항상 추천했던 연작 프라이머 아시죠? 고 프라이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은 13,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영 세일가로 말이죠. 요게 우리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세럼이나 크림으로 간단하게 기초 케어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 프라임을 발라주고 나면 피부를 약간 쫀쫀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수분 결광 있는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우리 피부가 약간 도자기 결광 피부 표현이 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란 말이죠. 이 프라이머는 수부지분들, 특히 건성분들한테 가을에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프라이머입니다. 이걸 바르고 나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베이스가 짭짭짭짭 잘 달라붙고 환절기에 인중이나 이런 코 옆에 진짜 짜증나는데 막 베이스가 뜨잖아요. 그럴 때 얘로 일단 1차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고 그 다음에 파데 올려주면 그 각질을 눌러주고 이런 뜨는 걸 이렇게 잠재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스킨케어 마냥 피부를 쫀득하고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친 피부면을 표면 정리를 해주고 매끈해져요. 결광 정리도 살짝 잘해줘가지고 베이스가 잘 붙게 해주는 원리를 가진 프라이머거든요. 이 피부에 매끈광을 싹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다 쿠션을 올려봐봐. 뒤시는 거야! 죄송합니다. 숨꿀템이거든. 다음. 근데 나는 이런 수분 도자기결 필요 없어. 모공을 커버해야 되겠어. 하시는 뮤들은 이제 주먹. 모공 커버에 이 미친놈이 올영에 등장했어요. 킬리밀리의 827호 브러쉬입니다.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쓰시면 모공 커버에 뒤집어지는 브러쉬거든요. 오늘 같이 쓸 컨실러는 티핏의 컨실러인데 티핏 쿨 색상이고요. 쫀쫀하면서도 밀착력 있고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컨실러예요. 아무튼 이 브러쉬가 오늘 메인인데요. 이거 무조건 올영에서 본다? 너 내 장바구니에 당장 들어가고 구매를 하셔야 돼. 브러쉬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킬리밀리가 미쳤어.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좀 덜어내고 모공을 채우는 브러쉬잖아요. 근데 모공이 보통 이렇게 세로로 늘어지고 가로로 넓어지는 모공들이 많잖아,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내 살 이렇게 당겨서 천천히 채워줍니다. 두들기면서 브러쉬로 채우는 거예요. 코를 하실 땐 코 방향을, 코 숱을 어제 하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틀어. 그리고 코 역방향으로 채워준 다음에 두들기세요. 그러면 이 브러쉬가 진짜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어느 이렇게 생긴 브러쉬들은 솔직히 채워주긴 다 이렇게 잘 채워져. 얘는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고 되게 얇고 고급지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면서 두꺼워지지 않고 이 모공들이 채워지는 게 저는 진짜 감탄스럽다니까? 개탄스럽다고 할 뻔했네. 이 여유력. 그리고 브러쉬 결자국이 짜치게도 안 나. 너무 이상한 브러쉬들은 막 브러쉬 결자국이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잘 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브러쉬 자국이 안 나. 이렇게 보시면 싹 채워졌거든요? 하나도 안 뭉치고 지금 여기랑 압도적이야. 도라방스.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쿠션 추천인데요. 저번에 우리 미우가
커버력 좋은 쿠션들 추천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참에 주제가 주제인 만큼 건성용, 지성용 이분법 해서 나눠가지고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와 어뮤즈 듀젤리 마스터 쿠션입니다. 수부지부터 지성용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 자빈드 서울 쿠션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솔직히 너무 많이 추천했다. 추천한 지 2년 반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꼬라지 보시면 저한테 죽여달라고 하고 있죠? 일단 이 쿠션은요 답답하지 않게 얇게 커버가 되는데 얼굴에 찹찹찹찹 잘 올라가거든요. 밀착력 있게 깐달걀 바이브로 예쁘게 아주 연출이 되는 그런 세미매트 쿠션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성분들도 기초 케어 탄탄히 잘해주고 올리면요 도자기 결광으로 피부 표현 예쁘게 할 수 있으면서 지속력도 탄탄하게 잘 챙길 수 있는 쿠션이라 솔직히 무난하게 다 추천하고 싶은 그런 쿠션이에요. 제가 왜 근데 지성분들, 수부지분들에게 세미매트 쿠션을 추천하냐면 너무 매트한 쿠션은 솔직히 잘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모공에 다 몽글몽글 뭉쳐서 나중에 보면 막 땀이랑 이렇게 엉켜가지고 예쁘지 않게 너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다 몽글몽글 뭉쳐서 땀이랑 이렇게 엉켜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예쁘지 않게 너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커버력이 너무 두터워지면 피부 표현이 애초에 안 예쁘게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 쿠션 자체가 얇게 올라가서 탄탄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모공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쁘게 싹 커버가 돼요. 그리고 수정용으로도 괜찮은 게요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올리고 두 번 정도 이렇게 레이어링 해줘도 절대 피부 표현이 막 두꺼워진다 두꺼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쿠션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몇 번이나 추천했었어.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저는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세미매트 쿠션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밀착력도 뒤지게 좋아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안 눌려. 그리고 반대쪽은 어뮤즈 듀젤리 마스터 쿠션인데 이거는 이번에 어뮤즈에서 신상으로 나오는 쿠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건성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엄청 촉촉한 제형의 쿠션인데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내 피부가 정말 예쁜 것처럼 연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화장한 것 같은데도 피부결 표현이 엄청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피부가 하나도 안 답답하고 어떤 촉촉한 쿠션들은 올리면 탄탄하지 않게 입자가 그냥 흐트러지면서 막 모공도 못 막아주고 커버력도 없고 그냥 막 지네끼리 따로 노는 그런 밀착력을 가진 쿠션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바로 안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촉촉한 쿠션들을 웬만하면 안 좋아하는데 이 쿠션은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 표현이 하나도 안 텁텁하고 굉장히 촉촉하고 결광 자체가 도라망스야. 어느 정도 좀 얇게 발라주시면 그냥 내 피부가 본래 예쁜 것처럼 피부과에서 300만원, 400만원 긁고 나와가지고 그냥 내 피부가 원래 예쁜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커버력 있게 레이어링을 좀 해주셔서 연출을 하시면 진짜 피부 표현 예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촉촉한 쿠션 웬만하면 막 이렇게 콕 옆에 끼고 모공 커버도 제대로 못해주는 쿠션도 있는데 얘는 보시면 어느 정도 모공 커버도 제대로 되고 이 결광이 미쳤어. 이거 어뮤즈가 제대로 만들었어요. 하여간 이거 건성분들 이번 여름 지나고 가을에 완전 사랑하실 쿠션입니다. 제가 어뮤즈 쿠션 솔직히 그동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피부결 도자기템들로 이 두 가지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실 피부가 커버할 게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잡티와 깊은 속 기미까지 개선해주는 꿀템 센텔리안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캐처 앰플 맥스 요 앰플인데요. 이건 제가 저번 그 안면 윤곽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 앰플인데 거기서 제가 꾸준히 썼다고 해서 소개했던 아이템 중 하나예요. 왜 꾸준히 썼냐면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거 제가 그때 그 융광 영상에서는 이 앰플 누적 판매량이 1820만 병이었는데 지금 현재 20만 병이 더 늘어서 1840만 병이에요. 이렇게 많이 팔리지 이유가 있네. 쌩얼 제이미로 제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점도 있는 제형인데 막상 이렇게 바르면 끙끙
뜨끈하거나 그런 게 1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앰플이 기미 앰플이라 그래서 잡티 같은 그런 기미 개선에만 좋은 게 아니라 주름, 탄력, 수분, 안티에이징까지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스스로 약간 약장수 같지만 이거 하나로 뭔가 토탈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썼잖아요 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그냥 한 번 딱 사용해줘도 피부 광채가 샥 나는 그런 앰플입니다. 이게 겉으로만 피부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속보습이 느껴지는 게 좀 달라요 이 앰플. 그리고 바르면 바를수록 겉에서 느껴지는 그 안색 자체가 좀 달라. 좀 빛나는 게 내 육안으로 보여. 약간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원래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 갈 때 더 잡티 잘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미랑 잡티는 예방하는 게 진짜 좋대요. 기미 잡티 예방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알고 예방해. 그래서 거울 계속 들여다보다가 뭐 생긴 것 같아 하면 바로 그냥 무조건 빨리 ASAP로 아삽으로 그냥 기미 잡티 관리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막 진해지지가 않는다고요. 조금이라도 진해지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건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센텔리안 앰플 기존 기획 세트가 내 검지손가락만한 15mm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요 38mm 대용량으로 구성되어서 마음 놓고 듬뿍 발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건요 이 기획 세트에 들어가 있는 앰플 패드인데 이 멜라캡처 앰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앰플 패드예요. 얘가 그 기미 팩으로 소문난 제품인데요. 저는 얘로 팩토 해준 다음에 멜라캡처 앰플 싹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냥 잡티 박살 스킨케어 끝! 저번에 우리 제이미와 센텔리안이 통큰 이벤트 준비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제이미와 센텔리안이 통큰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에서 우리가 피부 도자기 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제품은요 비건 이펙트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젤 클렌저랑 토코보 시가 카밍 파우더 워시입니다. 예전에도 젤 클렌저를 추천했었고 효소 클렌저에 대한 극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쓰거든요. 젤 클렌저와 요 효소 클렌저를 5:5 비율로 섞어서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일리 각질 케어를 순하게 하면서 피부 결도 매일매일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개인 피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효소 클렌저는 개인 피부에 따라 맞는 효소 클렌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요 토코보의 시카 카밍 파우더 워시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얘가 시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 워시고 그리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물에 녹으면 엄청 부드러워져요. 자연스럽게 각질 케어도 되고 진정 케어도 동시에 해주는 효소 파우더 워시예요. 근데 얘만 쓰면은 좀 클렌징 개념과는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랑 같이 쓰는 거예요. 젤 클렌저인데 약산성 젤 클렌저예요.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4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거 아시죠? 진짜 민감성 피부를 위한 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좀 순하게 각질 결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되게 잘 쓰고 있었던 젤 클렌저거든요. 좀 섞어서 쓰는 걸 우리 미우들한테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가격값을 하는 마스크팩입니다. 수면팩으로도 쓸 수 있어. 이걸 쓰잖아? 다음날 피부가 그냥 결이 그냥 너무 좋아.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메가샷 겔 마스크입니다. 겁나 커. 올영에서도 후기가 겁나 좋아요. 근데 좀 비싸. 그만큼 너무 좋은 겔 마스크고요. 다음날 내가 데이트가 있다? 면접이 있다? 그런 날 쓰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모공 케어가 되는 마스크팩이거든요. 우리 모공이 조금 이게 두들두들거리고 좀 모공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화장도 안 먹지? 그리고 피부도 그냥 육안으로 안 좋아 보이잖아. 근데 얘는 그냥 모공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마스크팩이라고요. 그리고 안색을 좀 다르게 해줘. 이 팩 보시면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해서 1단, 2단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팩을 보시면 노란색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피부의 유효 성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리포존 방식으로 설계된 노란 캡슐들이 박혀져 있는 이런 팩이에요. 살짝 불투명한 노란색인데 이거를 얼굴에 붙여놓으면 이게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면 스스히 투명색이 되거든요. 요즘 이런 겔 마스크들이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에센스로 똘똘 뭉친 요 겔 마스크가 점점 이렇게 피부에 녹아드는 거지. 피부에 붙여놓으면요 이 성분들 때문에 어머 오페라의 유령인가? 성분들 덕분에 붙여놓고 딴짓거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고 나서 떼셔도 돼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 결광이랑 속광이 싹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안색이 진짜 달라져. 피부 컨디션이 싹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보통 겔 마스크들 흘러내리는 겔 마스크들 진짜 많아요. 근데 얘가 내가 너무 좋았던 게 지금 내가 이렇게 붙이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만큼 얘는 겔 마스크들 중에서 밀착력이 좋은 편이에요. 진짜 잘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그냥
붙였을 때보다 스킨케어 다 해주고 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얘를 붙이면 더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촉촉해지고 피부가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으면 도자기 피부고 뭐고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글로우 낫드라이 컨실러입니다. 듀얼 컨실러예요. 요렇게 여는 거예요. 마법의 상자 같은 바이브. 아무튼 이건 제가 쿠팡 메이크업에서도 추천했던 아이템인데 올영보다 사실 쿠팡이 싸. 근데 또 세일하면 모르는 거니까. 보통의 팟 컨실러들 있죠. 되게 유명한 뭐 더샘이라든지 에뛰드, 루나 요런 팟 컨실러들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살짝 연어색, 핑크색을 띄고 있고 살짝 한쪽은 베이지색을 더 띄고 있는 그런 듀얼 컨실러인데요. 엄청 부드럽고 되게 매끄럽게 주름 사이사이에 싹 들어가면서 엄청 잘 펴발라지는 그런 컨실러예요. 그래서 우리 눈밑 같은 경우에 건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눈밑 건조하신 분들이 다크서클 가려주실 때 주름에게 끼임 없이 그냥 부드럽게 쓰기 너무 좋고 되게 컨실러 제형이 부드러워서 피부 워낙 건조하신 분들이 텍스처 덕분에 되게 매끄럽게 쓰기가 너무 좋은 그런 제형의 컨실러고 그리고 꼭 눈밑 아니더라도요 되게 잘 녹아드는 이런 제형 덕분에 피부 자체에 되게 잘 녹아들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그냥 펴발라줘도 들뜸 없이 엄청 두껍지 않게 잘 펴발라지더라고요. 다음! 요거는 또 파우톤이지만 이 파우더만큼 메이크업 지속력 올려주고 탄탄하게 지켜주고 모공교차를 커버하는데 왓다인 파우더가 없어. 근데 또 가성비가 너무 좋아.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입니다. 9월에 이제 올영 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올영 세일 때 사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하자마자 그냥 모공교차를 커버하면서 피부가 뽀용해지면서 개기름을 싹 잡는데 텁텁해지지도 않고 요철이 싹 잡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정 화장용으로 저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개기름 올라왔네 하고 촉촉촉촉 발라주는 그런 파우치템입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도 괜찮지만 내장된 퍼프로 기름 그냥 슉슉슉슉슉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블러 처리 싹 돼. 제 최애 파우더입니다. 다음! 그리고 도자기 피부의 핵심은 유리알 광이잖아요? 근데 스킨케어나 쿠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색조템으로 하이라이터만한 게 없죠?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하이라이터이자 올영 랭킹템이자 제 최애템이 된 오프라 하이라이터인데 요 하이라이터는 진짜 바르는 순간 요 이목구비에 광 싹 살려주면서 입체광이 제대로인 하이라이터입니다.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서울을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추천을 해드렸지만 쿨톤 분들은 필로우토크나 페퍼민트 그런 거 추천해드리고 웜톤 분들은 서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깨트렸어요. 얘가 약간 단점이 있으면 충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약간 개복치셔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화장품 함부로 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런 후들후들한 펜브러쉬나 이런 후들후들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훨씬 요 느낌이 잘 사는데요. 얘가 광이 장난이 아니라서 과하게 발랐다 싶으면 약간 사이버틱, 에너제틱, 일렉트로닉 될 수 있거든요. 살짝 조심해야 돼. 광이 싹 올라와요. 너무 이쁘지? 어차피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차피 국소 부위에 사용을 하시니까 가격이 좀 나간다 해도 꽤 오래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간다 해도 난 너무 추천하고 싶은 하이라이터. 여기도 이렇게 약간 그 스킨케어로도 쿠션으로도 표현하지 못했던 이런 결광, 윤광을 하이라이터로 가라로 표현할 수 있어. 속광처럼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도자기 결템 다 소개해봤는데 우리 9월 올영 세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세일에 사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 올영 피부결 도자기템들을 샤라락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 올영 세일 때 무려 반값 이상 할인하는 요 센텔리안 멜라캡처 앰플 진짜 대박 할인! 진짜 이건 제가 두 번 소개할 만큼 찐템인데 일주일 동안만 반값보다 더 세일하니까 세일이 솔직히 기회예요. 그리고 반값 놓쳤다고 울지 않아도 돼. 9월 한 달 동안 계속 세일하거든? 9월 한 달 동안 판매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고민해봐도 우리 미우들 괜찮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미우들. 무려 30명에게 대박! 센텔리안과 제이미가 멜라캡처 앰플 증정 이벤트 또 준비해왔습니다. 하여간 통큰 센텔리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요 말 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요 피부결 도자기템 건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이미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